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를 따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남쪽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사랑하는 교회 장로들을 두고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기의 평생의 사명이요, 인생의 목표이며 또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사명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역사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요 또 우리가 삶의 모든 목표로 표대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모습을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기고 또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또 아무 때에나 허락하지 않으신 이 진리의 말씀, 세일의 말씀,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이루신다는 이 말씀, 미혹의 허감 가운데 잠겨가는 세상 만민들에게 전파하여 새 시대 천년왕국으로 많이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좁게는 내 자신이 이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배에서 쓴 시련을 견뎌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일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서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보다 귀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을 막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뚫고 나아갈 만한 준비와 각오가 또한 그런 싸움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또한 똑같은 시험과 장애물이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도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서 이런 것들을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어떠셨습니까?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생명 살리는 사명, 영적인 병자들에게 의원으로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또 거쳐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죄는 전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 사람들의 모든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위하여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죄가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지만 마치 죄 있는 사람과 같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주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사마리아로 통행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행로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줄이셔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다는 뜻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었습니다. 밥시간이었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은 밥시간이 되었으므로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만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정하시고 택하여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생명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그 피곤하고 주린 몸을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가신 것이었습니다. 절대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에도 그냥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몸 또 주린 몸을 이끌고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나셨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줄이시고 또한 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밥시간이 되었으므로 밥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로 물으시면서 이 여인이 동문서답을 자꾸 반복하여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하여서 신령한 예배에 대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밑에 구절로 내려와 봅니다.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밥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또 자신들로 줄였으므로 이제 식사 시간을 가지자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원래 상종치 않기 때문에 이상히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감히 묻지는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말한 사람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즉각 전도한 겁니다. 31절로 32절 같이 압도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이 이제 동네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밥을 드린 겁니다. 식사거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길을 같이 행하다가 줄이신 것을 알았는데 줄이셨으므로 그 우물 곁에 주저앉은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입에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사람이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면서 많이 살게 되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식은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택한 생명을 살리는 것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림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줄이셨습니다. 주저앉을 만큼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은 심지어 약한 몸이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약한 몸이었습니다. 건강하거나 건장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강하거나 건장한 몸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줄이고까지 계셨으니 예수님이 참 힘드셨을 겁니다. 당장의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분명히 육적 양식이 필요했겠지만 육적 양식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입으로 들어가는 이 육적 양식이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사명이 먼저이셨던 우리 예수님, 육신의 식물이 문제가 아니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배고픔이나 피곤함이 우리의 사명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하실 수 있다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더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신다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또 어제 이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이나 먹고 남을 만큼 능력을 행하셔서 육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음이 떨어져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적 양식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밥상을 미리 다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애쓰고 힘써보았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배가 가라앉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애써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해안가로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보니까 주님께서 아침 밥상 숯불까지 피워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걸려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감당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감당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우리가 많이 속고 삽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매우 주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요한복음 4장의 상황 그보다 더 이른 상황이지만 비슷한 상황으로서 예수님께서 심히 주리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것을 앞두고서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것을 앞두고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그 다음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심히 주리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심히 주리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찾아와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미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 앞두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미혹, 예수님의 감당하셔야 될 사명을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뜨리려는 이 마귀의 시험과 미혹을 단칼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크고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기에 앞서서 마귀의 이와 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일을 물리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한 것은 떡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몸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마귀가 우리의 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약점이라고도 할 만한 먹고 사는 문제로 미혹하고 시험하여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으로 단칼에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시험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걸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마귀에게 속고 있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기한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기한테 들어있다면 그 시험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단칼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시험이 짧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이 길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마귀를 단칼에 물리치고 싶다면 세상의 모든 욕심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미련과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단칼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다면 시험은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말을 통해서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하는 극심한 경제적인 혼란이 이 동방 땅 끝에 오게 될 것을 이사야 41장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검은 말을 탈 건지 아니면 백마를 탈 건지에 대한 시험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검은 말을 통해서 경제적인 혼란이 올 때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또한 마귀의 미혹과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서 물리처리되지 못한다면 검은 말을 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과 미혹이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과 미혹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본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였기 때문에 당장에 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탐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땠느냐면 평생을 인류 6천년 역사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탐하는 것은 나를 더 수고하고 땀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면 또 이 마지막 때 허락하신 작은 책의 말씀을 먹는다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현실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체험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아무리 경제적인 혼란이 오고 마귀의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귀의 미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고도 나의 가장 약점, 근데 우리의 더한 약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이 신앙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드리니까 우리 식구들이 선뜻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내 신앙은 그 수준이 되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신앙 때문에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돼도 나는 자신이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식은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직 우리 자신들이 아직 그 정도 신앙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드시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은 견딜 수 있는 시험일지 몰라도 나의 가장 약점, 나의 배우자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신앙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약점인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점을 치고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으로 준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진리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세일교회 간판 아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새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파와 교단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그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진리로 통일이 되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그 시험은 옵니다. 반드시 그 시험은 옵니다. 지금 이 시험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그 시험을 이겨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점을 치고 들은 마귀의 시험이 있을 줄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이 있어야만 초대교회를 이룰 사람이 따로 뽑혀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냥 간판 아래 있으면 새시대 갈 줄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들어오는 특별히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피부로 와닿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든 내 자식을 통해서든 이 시험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이 가장 먼저 들어온 시험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입에 들어오는 떡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왔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 말씀으로써 이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때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중에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붙들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고 사람들 끌고 다닌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가정 식구들이 그런 신앙의 수준이 이르지 못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가정의 십자가가 있을 것을 미리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서 가정 식구들이 내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식구들이라는 장애물을 이기고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말씀으로만 그냥 너가 해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붙들러 왔습니다. 또 성경 넘겨봅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적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동생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 하거든 당신 제자들 앞에 가서 뭘 하지 왜 여기에 있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맡으신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육적 동생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때까지는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속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이 가정의 장애물이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서 끝까지 사명 감당을 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가정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막는 것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의 십자가를 이기고 나가려 합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내 같은 식구의 사명을 가로막는 자가 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정에도 이런 시험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모든 택한 사랑하시는 사명자들의 가정에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 가정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순교를 사실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맞아 죽어야 될 일이고 그걸 또 옹호한다는 것은 요셉도 마찬가지로 죄인의 취급을 당할 위험성이 아주 컸습니다. 사실상 생명을 내놓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신앙, 순교자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 집에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그 밑에 자라난 동생들도 형님의 모습과 부모님의 모습을 다 보고 자라났을 텐데도 그런 대단한 신앙의 가정에도 가정의 십자가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들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우리의 가정에도 가정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성경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10장 말씀 찾아봅니다. 10장 34절로 36절 같이 앞두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과는 사실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면 사랑이고 화평이고 평안을 주러 오셨다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냥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 전에는 싸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검은 누구를 향하는 검이냐? 자기 가정 식구를 향한 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이 불화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 때문에 맡기신 사명 때문에 집안 안에서 칼 들고 싸워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같은 말씀에 보면 가정 식구로서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가정 식구를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잘 섬겨야 될 것과 남편도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말과 행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모든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믿지 않는 혹은 아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 식구들에 대하여서라도 가정 안에서의 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육적으로 가정이 찢어지거나 육적으로 가정이 불화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영적으로는 싸워야 될 것에 타협 없이 싸워야 된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가정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망할 길로 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상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이상 이 진리의 검을 들고서 말씀의 칼을 들고서 가정 식구들과 영적으로 타협 없이 물러섬 없이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낯이 두려워서 평생을 얼굴을 같이 보면서 집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므로 실양에 타협을 한다면 믿음에서 양보한다면 나의 사명에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결코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적으로는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조금의 물러섬도 없어야 될 걸 말씀한 겁니다. 칼을 들고 자기 가정 식구를 죽여야 된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죽여야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진리의 검을 들고 자기 가정 식구를 죽여야 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이 참된 신앙은 죽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 본체를 타락한 존재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도 예수님 따라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검이 들려있어서 가정 식구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사는 겁니다. 사람의 낯을 보고서 싫은 소리가 싫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 싫어서 타협하고 물러서고 뒤로 물러서 이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리기 위한 검이라는 겁니다. 이 검에는 반드시 눈물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의사도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환자를 죽일 수도 있겠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데 의사에게는 그런 나쁜 마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찢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수술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칼로 찢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찢지 않으면 그 생명은 죽는 것이고 신체의 어떤 지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정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할 때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정 식구들의 모습을. 그렇다면 우리는 칼로 그 환부를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진리의 칼로 베어서 끄집어내고 그 상처를 싸매주어 살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가정의 십자가를
너희도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러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듯이 가정에서의 십자가가 참 보통 십자가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그런 십자가고 정말 지기가 힘든 십자가고 다른 사람이 사실 공감해주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십자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가정 식구들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겠지만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의 배에서 쓰다는 시련, 그 내부적인 시련이 가정에서의 십자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의 당할 모든 가정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면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결국에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셨을 때 성령 받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의 믿지 못했던 동생들도 다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가정 합심 됐습니다. 아멘. 가정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받는 자리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내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하였고 특별히 예수님의 육적 동생인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던 그 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배우기 원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내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살리고자 하는 눈물의 검을 들고서 물러섬 없이 타협함 없이 싸워서 죽여버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가정 식구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명 감당에도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자기의 동족이 다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그 집안이 원래 그리고 그 민족 자체가 유대교를 믿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약 때 하나님께서 사냥하신 육적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자신들의 조상이 언약으로 받았던 자신들의 선지자들이 자기 민족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바로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유대교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자기 집안 가운데서 대단한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적 기대였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 다음 값이 압도갑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그 집안은 다 유대교인으로서 바리새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그 인간적인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고 있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고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가족들에게 전한다면 그 가족들의 모든 기대가 어그러지는 것이요 가족들의 심각한 그런 핍박도 있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생길 것이라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서 나설 때 제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나설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맡겨진 사명은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준비했고 다메섹으로 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불러 사용하였습니다. 소개하였습니다.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나설 때 가정 식구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알고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육적인 관계들을 뒤로 하고서 오직 맡기신 사명 하나만을 위하여서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정 식구들을 버렸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압도갑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위해서는 누구도 자기를 가로막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 혈육과 의논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나섰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말씀할 때 그렇다고 해서 사명을 위하여서 가정 식구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육적으로 자기 가족 식구들을 버린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말씀도 찾아봅니다. 성경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그렇게 가정 식구들을 뒤로 하고 사명을 위하여서 나섰던 그 바울.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는 사명 감당하겠다. 가정 식구들 다 내팽개쳐버리겠다.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방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고 로마서 9장에서 사명을 위해서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섰지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가가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1절로 3절 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라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자기에게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영접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는 그 가정 식구들에 대해서 참 이런 큰 근심과 말할 수 없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그 심정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자신이 떨어지거라도 가정 식구들을 살리고 싶다는 그런 이 참 불타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 사명 감당하셨던 그 모습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또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가정에 십자가가 있고 가정 식구들이라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가정 식구들에게 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오롯이 담대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 식구들이 합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니 가정 식구들에 대해서 물러섬 없이 싸워나갑시다. 그리고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한 검을 들고서 영적으로 타협 없이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가정 식구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에 가로막는 것 또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그 장애물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찾아봅니다.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되이다 하나이다.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명을 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몰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세계 만방에 세우는 일의 출발점으로서 또한 은혜시대의 사명의 전체의 대표종으로서 이 사도 베드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명,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 사도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구절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붙잡혀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부활의 능력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천국 열쇠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명을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들을 때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일 당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듣기 좋아 보이는 말에 그 내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사탄이 주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아 보이는 말, 인간 생각에 어려운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말이 사탄이 주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큰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동일한 베드로 잠시 후에 사탄이 금세 들어가서 마귀 소리, 인간 소리를 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이 인간 생각 들어오는 것이 마귀가 주는 인간적인 금심과 염려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알려주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을 다 감당해내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거친 뒤에야 영광이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려운 길을 싫어하고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람 듣기는 굉장히 좋고 또 실제로 자기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그런 말을 하면서 모릅니다. 사탄이 자기의 입을 들어 사용해서 상대방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말들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같이 자신도 사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잠시 잠깐 사탄의 이용을 당해서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일도 덜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똑같이 사명을 맡고 있는 종들이라도, 똑같이 사명을 맡고 있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잠시 잠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입술을 잠시 사용하여 상대방의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사명을 가로막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들을 항상 깨어서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십자가를 또 말씀하셨죠.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인간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남들은 어떻게 하고 사나? 남들은 이렇게 하고 사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남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것 모든 것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는 것에서 있어서 심지어는 집 안에 가구든지 모든 사람 간의 관계든지 모든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든지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 끝이 멸망이요 썩어짐밖에 없고 심판밖에 없는 그 이방 사람들의 모든 인간의 기준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인간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속지 말고 사명합시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시험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앞에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쉽게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장애물이 작은 장애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이 배에 들어가는 이 식물의 문제도 작은 문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줄이셔서 주저앉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이 따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먹는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현실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걸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게 합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내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진리의 칼을 들고 가정 식구들을 찔러서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죽여야 사는 겁니다. 죽여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식구들에게 속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뒤로 물러섬 없이 열심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사명 감당하고 결국에는 그 끝에 온 가정 식구들도 결국에는 내 사명을 이해하고 내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 생각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 고생하지 말라는 것들, 세상의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생활 풍속들, 그런 것들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많은 기준들, 세상의 미련과 염려와 근심, 전부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서 그런 것들이 물러섬 없이 속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참 복받을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으로 원수를 질그릇 깨뜨리듯 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그런 아름다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기고 사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